안녕하세요 여러분. 참 좋은 날이에요.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? 아, 숲으로 캠핑을 가고 싶다고요? 더운 여름을 보내기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. 맞아요 꼬마이든, 캠핑을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물건이 많아요. 같이 알아볼까요? 먼저 잠을 자고 짐을 둘 곳이 필요해요. 어떤 게 있을까요? 미로마미. 그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이든. 하지만 짐은 들고 다니긴 너무 커요. 그래요 꼬마 이든, 텐트가 좋겠어요. 텐트는 접을 수 있어서 들고 다니기 쉬워요. 맞아요 이든, 잠잘 것도 필요해요. 하지만 침대는 너무 커요. 침대 말고 다른 거 없을까요? 침낭. 그래요. 다음, 어두워지면 주변을 볼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해요. 숲속에는 전등이 없기 때문이에요. 손전등. 맞아요 꼬마 이든. 그러면 음식은 어떻게 구할 거예요? 좋은 생각이에요. 낚시도 좋죠. 그렇다면 또 필요한 게 하나 있죠. 낚시대요. 완벽해요. 가장 중요한 물건 4개를 정했으니 한 번 더 확인하면서 가지러 가볼까요? 좋아요 이든. 가장 먼저 잠자고 짐을 들 곳이 필요해요. 어떤 물건인지 기억나요? 맞아요 텐트예요. 다음은 잠잘 수 있는 물건이 필요해요. 그게 뭘까요 꼬마 이든? 맞아요 침낭이에요. 자, 이제 먹을 물고기를 잡을 도구가 필요해요. 낚시대. 좋았어요. 마지막으로 어두울 때 서로 볼 수 있게 도와주는 물건이 필요해요. 손전등이죠. 맞았어요. 하나 가지고 올 수 있어요? 벌써 준비했어요. 대단해요. 정말 쓸만한 손전등이에요. 이제 캠핑 갈 준비가 다 됐어요. 재밌게 놀다 와요. 잘 있어요 여러분.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.